변호사 말은 들었지만 정말 울 줄 몰랐습니다. 우진이 해칠 생각이었어요?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10년을 키웠어요. 다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. 아니요. 우진이 그날 생살이 찢겨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었어요. 게다가 그 애는 엄마를 빼앗겼고 또 아빠를 빼앗겼죠. 바로 당신 때문에. 겨우 10살짜리 애한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통을 줬어요. 다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요?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?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까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. 그 말을 들으니 당신이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진이 누나가 올 때까지만 애를 맡아주세요.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부탁을 들어주면은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듣고 싶지 않아요. 9년 전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겁니다. 당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자기 딸을 죽인 사건이었을 겁니다, 아마. 이상한 사건이었죠. 애 엄마가 살인자가 됐습니다. 흉기에 묻은 머리카락과 애 엄마 차에서 발견된 혈흔 때문에.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? 내 경험상 그렇게 잔인한 사건은 없었어요. 아무리 잔인한 살인범이라도 자기 친딸 얼굴을 돌로 짓이겨 죽이지 못하거든요. 그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에요. 그래요. 그 여자는 누명을 쓴 게 아니라 음모에 빠진 겁니다.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